가장 떨리는 거야? 제가 자클한테 물어봐야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많이 부담스럽죠. 주인공들도 잘 모르겠다? 이 과연 이 네 사람이 함께한 영화의 정체는 뭘까요? 베일에 쌓인 그 비밀 함께하시죠. OBS 독특한 연예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카리온다입니다. 킬러가 한류 스타를 납치를 하면서 자카리 온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형사들이 출동하고 하면서 저희가 하루 동안에 벌어지는 일을 담은 영화입니다. 극중 킬러 역을 맡은 송지효 씨. 우리가 알고 있는 킬러와는 정반대의 캐릭터라고요. 나 좀 킬러이긴 하지만 킬러라고 해서 좀 딱딱하고 굉장히 날카롭고 이런 것보다 납치를 하면서 죽여야 되는데 죽일까 말까 고민하고 어설프고 약간 좀 인간적인 친구인 것 같아요. 부민정이라는 캐릭터는요. 이 어설프디 어설픈 킬러에게 납치된 불운의 한류 스타 최현우로 나오는 김재중 씨. 진짜 불운은 지금부터. 계속 묶여 계셨는데 안 불편하셨어요? 안 불편하다고 좀 거짓말 같아요. 편하긴 한데 사실 묶여 있을 때보다 뗄 때 고통이 더 심해서 그냥 아예 한 번에 그냥 팍 뗐어요. 한 됐어요. 번에요? 아우. 몸을 아끼지 않고 촬영에 임했지만 힘드셨는데 어떠세요? 네. 아, 또 묶이는 거 없겠죠 아마? 없죠. 없대? 네, 없어요. 네. 없대요.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 더 큰 사건은 따로 있었다. 칼이 지금 다리 사이에 꽂혀 있어요. 어우, 칼을 가지고 놀다가 민정이 칼을 놓쳐서 이제 제 가랑이 사이에 꽂힌 장면인데 예. 장가 못 갈 뻔했죠. 정말 NG가 크게 났었어요. 10년 감수한 김대중 씨. 아이 그런데 명색이 아이돌인데 이렇게까지 망가져도 괜찮을까요? 전혀 뭐 겁먹거나 좀 두렵거나 하는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JYJ 다른 멤버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마 멤버들 보면 엄청 웃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마 망가진 모습을 저도 아직 안 보여줬었습니다. 예. 영화에서도 실제로도 한류 스타 김재중 씨. 극중에선 말 그대로 안하모인 캐릭터인데 그의 실제 모습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중성은 없고요. 만인에게 친절하고 그리고 매너 있고. 웃었는데 혹시 아니 굉장히 얘기를 하니까 되게 민망해. 원래 이런 일은 저희가 옆에서 해주시는 네, 저희가 옆에서 해주시는 일이니까 옆에서 다른 배우들이 통로를 좀 해주시죠. 배우로서도 1등한 사람은 뭔가 틀리더라고요. 또 배우로서도 최고의 자리에 오르지 않을까. 굉장히 겸손하고 착하고 예, 대단하더라고요. 예. 이처럼 한상진 씨가 입이 마르고 닳도록 그를 칭찬했던 이유가 따로 있었으니 재중 씨 팬들이 워낙 그 밥처랑 간식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재중 씨의 힘이 대단하더라고요. 한국에서만 볼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네, 저 친구 대단한 친구예요. 보통 친구 아니더라고요. 영화 속에서 한상진 씨의 실제 파트너는 명품 배우 오달수 씨. 두 사람의 호흡 어땠을까요? 선배다 보니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줘서 그래서 그런 호흡들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감독님하고 호흡만 맞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감독님하고 원래 잘해. 올가을 웃음 유발자가 될 영화 자카리 온다. 그 유쾌한 스토리는 11월 개봉. 자카리 온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화이팅!